안녕하세요, 셀리나입니다. 오늘은 양말목 공예를 해보려고 합니다. 유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 저는 최근에 해봤거든요. 근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. 지금 보고 계신 샘플은 양말목으로 만든 방석이에요. 방석 사이즈고 각 단마다 다른 색깔로 좀 자유롭게 랜덤하게 조합을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너무 예쁜 컬러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 끝에 이렇게 핸드메이드 태그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줬고요. 양말목은 양말 하나 만들 때마다 나오는 끄트머리 부분인데 그냥 버려지는 부분이래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업사이클링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예쁘게 공예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양말목을 쿠팡에서 5kg짜리를 주문을 했어요.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5kg니까 굉장히 큰 양이더라고요. 너무 많이 와서 실이 사실 막 섞여 있어요. 양말목이 색깔별로 막 틀어져 섞여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컬러별로 구분하는데 쉽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. 반 정도 남아있는데 그 말은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털 날림이 있고 먼지가 있어서 구분하는데 이걸 걸러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걸러내시면 컬러별로 예쁘게 이렇게 분류하셔서 다양하게 예쁜 컬러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이즈별로 조그맣게 만들면 뭐 티코스가 될 수 있고 좀 더 크면 냄비 받침이 될 거고요. 지금처럼 방석 아주 크게 계속 단을 넓혀서 큰 원형으로 하면 굉장히 예쁜 러그가 될 것 같아요. 포근한 느낌의 러그로도 완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같이 저 똑같은 방석을 만들어 볼 텐데요. 제가 이렇게 좀 쌓아놨어요. 여러 개 쌓아놓은 이유는 미리 만들기 편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놨거든요. 그래서 한 단에 8개의 코를 만들고 단을 8코씩 쭉쭉쭉 늘려서 원형뜨기로 크게 만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8의 배수로 처음엔 8개, 그 다음엔 16개, 24개, 32개 이런 식으로 8의 배수로 사이즈가 업이 될 거기 때문에 색을 좀 구분하시고 나서 저처럼 단마다 다른 색깔로 하실 거면 이렇게 8개, 16개, 24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으시면 뜨기 편하실 것 같아요. 그게 아니라 나는 랜덤하게 그냥 내 손에 집히는 대로 자유롭게 뜨겠다 하시면 이 부분, 이 과정이 생략이 되겠죠. 그 부분 선택하셔서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쉽고 재미있거든요. 같이 방석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제일 첫 번째 단을 뜨기 위해서 8개의 양말목 그리고 2개가 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2개 중에 하나 먼저 시작할 부분을 손가락 한쪽에 이렇게 감아 볼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총 4번에 이렇게 손가락에 한번 감아 보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구멍으로 얘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자,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8개의 실을 양말목을 연결을 해서 8개의 코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여기 구멍 보이시는 이 가운데 하나의 실을 제가 자꾸 실이라고 하네요. 실이라고 얘기할게요. 실 맞죠? 양말목 실입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실을 넣었어요. 넣어서 제일 준비하고 있던 이 첫 번째 실을 안쪽으로 두 개의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감싸주시고 꺼내주시는 거예요. 또다시 보이는 이 가운데 구멍에 그 다음 실을 집어넣어 줄게요. 자, 이렇게 올라오죠. 그 전에 지금 제 오른쪽 손가락에 있는 이 두 번째 실에 손가락을 또 넣어서 다음 실을 감아줍니다. 사실 코바늘하고 뜨는 방법이 동일한 모양새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코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첫 번째 코, 두 번째 코, 첫 번째, 두 번째 코를 만들었어요. 이제 세 번째 코를 만들어 볼게요. 이 가운데 구멍 계속 이용해 줄 거고요. 여기에 또다시 실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손을 넣어서 한 번 더 감았습니다. 하나, 둘, 세 개의 코가 만들어졌죠. 자, 이제 네 번째 코 역시 실을 연결해 주시고요. 이렇게 걸어서 연결을 해줍니다. 네, 코바늘 뜨기와 같은 방법인데 자이언트 연도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뜨고요. 그리고 핑거 니팅 있잖아요. 얼마 전에 떴던 그것도 같은 방법이에요. 다 동일한 방법인데 사용하는 실들이 달라지는 거죠.
다음 코도 역시 가운데를 연결해주고 앞에 코에서 감아서 완성. 익숙해지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뜨실 수 있고요. 너무 쉽고 굉장히 단순하게 반복되는 게 좀 재밌을 때가 있거든요.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시 한번 감아주시고 두 개가 남았네요. 두 개 있고 이렇게 이렇게 뜨면서 코가 몇 개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8개, 8의 배수로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거기까지 다 뜨면 그 단이 끝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네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을 완성한 거예요. 자, 한번 세볼까요? 옆에서부터, 앞에서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8개의 코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이제 이어서 쭉 떠볼 거예요. 자,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제일 처음에 만들어준 코 있잖아요. 이 코를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첫 번째 단에 8개의 코, 8의 배수로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에는 총 16개의 코로 늘려주면 됩니다. 제가 16개로 구분해 놓은 실을 이제 녹색의 실이에요. 두 배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하나의 코마다 두 개씩 떠줄 거예요. 그래서 8 곱하기 2가 돼서 총 16개, 16개의 코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두 개의 실을 바로 가지고 오셔서 이 첫 번째 코에 같이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올라갔죠. 그리고 접어줄 거예요. 이렇게 올라오죠. 두 개를 하나씩 감고 또 한번 감고 자 이렇게 두 개씩 늘려주는 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 코에도 두 개의 실을 동시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두 개씩 앞에 두 개 그 다음 두 개 너무 쉬운 방법이죠. 이렇게 감아주시고요.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이걸 8번 반복하면 될 거예요. 실 두 개씩 넣어주는 걸 8번 반복하면 코가 8개에서 16개로 늘어납니다. 감아주고 또 감아주고 그 다음 두 개의 코 넣어서 감아주고 감아주고 제가 단별로 컬러를 미리 준비해서 다르게 했는데 그냥 보지 않고 랜덤하게 하나씩 그냥 잡히는 대로 해서 만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데 조금 더 뭔가 멋있는 색깔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게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. 왜냐면 실은 너무 많으니까요. 몇 개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만들 수 있을 만큼 아주 크게 원형으로 한번 떠볼 생각도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고 단마다 이렇게 코스만 늘려주시면 되니까요. 자 이렇게 감고 마지막 두 개 남았죠? 두 개 그래서 감고 감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까지 다 떴는데 총 16개로 늘어났고요. 옆에 부분이 이렇게 통통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방석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. 세 번째는 밝은 베이지 느낌의 컬러예요. 아이보리 컬러 같네요. 이제 16개를 24개로 늘려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코마다 하나만 뜨고 그 다음에는 두 개 뜨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의 규칙으로 쭉 둘러주면 16개가 24개로 늘어납니다. 그러면 첫 코에는 하나만 해보겠습니다. 하나 넣어서 감아주시고요. 두 번째 코에는 두 개를 실을 넣어볼게요. 두 개 넣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 올려준 상태에서 앞에서부터 두 개 감고 또 두 개 감고 이번에는 하나겠죠? 하나
하나 감고 그 다음에는 두 개. 이번에는 하나. 방법을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나들 하나들의 규칙으로 해서 총 24개까지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떠볼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구분이 돼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렇게 구분이 되시죠.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보겠습니다. 맨 마지막 두 개 떠주면 끝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두 개 감아주시면 하나, 둘, 하나, 둘의 형태로 색깔이 너무 예쁘죠? 24개까지 됐습니다. 이제 하나, 둘, 세 번째 단을 떠줬고요. 네 번째 단은 32개로 코를 늘려줘야 돼요. 이번에는 보라색 컬러가 등장했고요. 코 늘리는 방법은 하나, 하나, 둘로 늘리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 코에 하나, 두 번째 코에도 하나, 세 번째 코에 두 개, 또 감고 감아서 하나 하나 두 개가 됐죠. 자, 이제 하나 하나 둘의 규칙으로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. 다시 다음 코에 실러서 하나, 그 다음에 또 넣어서 하나, 이번에는 두 개를 넣어줘야겠죠.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하나 감고 하나 더, 이렇게 하나하나 둘로 쭉 해서 32개로 코 늘려 보겠습니다. 마지막 두 개, 하나하나 둘의 마지막이에요. 1, 2, 3, 4, 네 개의 단까지 4, 8에 32, 이렇게 32개의 코로 늘려줬고요. 다섯 번째 단 이제 40개의 코로 늘려줄 거예요. 이번에는 밝은 그레이 컬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규칙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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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겠죠.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여기가 계속 두 개씩 늘어나는 부분이 계속 같은 위치로 가다 보면 이 부분이 좀 각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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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은 맞지만 처음에 먼저 하나 뜨고 두 개로 늘려주는 걸 여기 두 번째 코에서 바로 먼저 늘려줄게요. 위치를 살짝 틀어주기 위함입니다.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 하나 둘 하셔도 돼요. 자, 여기 두 개를 늘려주고 늘려줬죠. 여기서부터 다시 또 똑같이 하나하나 하나 둘로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. 늘려주는 부분의 위치를 살짝 틀어주기 위함이고요. 지금부터 하나 또 하나 하나 했으면 2번이 두 개를 떠주는 코예요.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접어 올려서 한번 감고 한번 더 감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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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로 쭉 떠주면 맨 마지막에 두 개의 코가 남아요. 두 개의 코는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. 지금부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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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로 계속 떠볼게요. 네, 마지막에 두 개의 코가 남아요. 두 개의 코에는 하나씩 떠주면 되겠죠.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를 떠줬기 때문에 그래요. 세 개의 코마다 코가 늘려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개의 코가 남아서 하나 하나로 떠주시면 다섯 번째 단이 끝이 납니다. 네, 너무 예쁘네요. 이제 여섯 번째 단 다시 그린 컬러로 왔습니다. 하나가 네 번입니다. 이제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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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가 네 번 하고 두 개. 그러면 이제 총 개수는 몇 개로 늘어나나요? 1, 2, 3, 4, 5. 여섯 번째 단이잖아요. 48개의 코로 늘어나야 돼요. 자,
첫 번째 코에 하나 해주고 두 번째 코에도 하나 해주고 세 번째 코에도 하나 해주고 저는 2번의 코를 늘려보겠습니다. 2번에 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고요. 약간 불규칙하게 떠줘야 동그란 모양으로 사이즈가 커지거든요. 자, 두 개 떠줬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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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다시 하나, 그 다음 두 번째 하나, 그 다음 세 번째 하나, 그 다음 네 번째 하나까지 해주시면 이제 두 개로 늘려주면 되겠죠? 이번에 이렇게 하나 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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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로 늘려줄게요. 네,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요.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를 떠주시면 48개의 코로 늘어나는 여섯 번째 단 끝이 났습니다. 이제 일곱 번째 단으로 올라갈 건데요. 이렇게 들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울고 있어요. 이렇게 평평하게 누르면 큰 차이가 없겠지만 약간 지금 빽빽한 느낌이 들어서 일곱 번째 단은 한번 코를 늘리지 않고 똑같이 방금 전처럼 48개의 코로 한 바퀴만 둘러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볼게요. 이게 실이 많이 두껍다 보니까 계속 단을 늘리다 보면 약간씩 이렇게 울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평평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일곱 번째 단은 8개 코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만 쭉 둘러서 48개의 코로 동일하게 한 단을 더 떠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울었던 부분이 평평하게 다시 펴질 거거든요. 그래서 일곱 번째 단은 56코가 아니라 48개의 코 그대로 코 늘림 없이 두 개 뜨는 거 없이 그냥 모든 코에 하나씩만 이렇게 연결해주는 단으로 이번 일곱 번째 단 이렇게 쭉 둘러줄게요.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하나씩 쭉 둘러서 일곱 번째 단을 마무리 해줬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어요. 자, 저는 총 아홉 번째 단까지만 떠서 방석을 마무리 할 건데요. 두 단을 더 떠줄 건데 이번 단은 여덟 번째 단은 48개에서 56개의 코로 늘려줘야 되죠. 그럼 다섯 코마다 두 개씩 떠서 늘려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아홉 번째 단은 또 동일하게 56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해서 한 바퀴 둘러주는 걸로 마무리할 거거든요. 자, 이제 하늘색 컬러로 다섯 코에 하나씩 늘려줄 건데요. 늘려주는 위치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. 저는 두 개만 뜨고 늘려볼까요? 하나 하고 하나 더 해주고 지금 두 개로 늘려볼게요. 자, 두 개 넣어서 실 끌어올려주고 하나씩 감고 감고 자, 이제부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여기에서 두 개를 늘려줄 겁니다. 자, 첫 번째 하나, 다음 두 번째 하나, 세 번째 하나, 네 번째 하나, 다섯 번째 하나, 그리고 이번에 두 개로 늘려줄 거예요. 두 개를 동시에 넣어서 끌어올려주고 두 개씩 감고 감고 이렇게 반복해서 여덟 번째 단 56개의 코로 늘려주겠습니다. 네, 맨 마지막 하나 떠주고 자,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 단 마무리가 됐고요. 마지막
아홉 번째 단, 아이보리 컬러, 베이지 컬러 준비했는데요. 얘도, 얘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둘러주시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. 원하는 컬러가 마지막 단에 좀 예쁜 색으로 포인트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마지막 단까지 쭉 떠보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코예요. 마지막 코, 이렇게. 연결해주면 지금 아홉 번째 단까지 다 됐거든요. 이 정도 사이즈가 방석하기엔 적당한 사이즈 같아요. 그런데 원하시면 계속해서 사이즈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. 8개씩 코를 늘려주시고 조금 우는 느낌이 든다 하시면 그때는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을 한 단 정도 해주고 또 조금씩 코를 늘려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늘려주실 수 있고요. 이제 만약에 더 이상 이제 그만 난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하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갈라진 두 개 양쪽의 코를 자 이렇게 건너 다음 코에 쪽에서 바깥으로 또 하나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.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매듭을 지어서 얘네 둘을 좀 더 당겨서 매듭을 지어서 끊어주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모아주고 제가 갖고 있는 핸드메이드 택으로 이렇게 감싸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저는 글루건으로 붙여줄 겁니다. 네, 이렇게 두 개의 방석 완성해 봤습니다. 컬러감이 약간 다른데요. 둘 다 너무 예쁜 것 같죠? 자, 이렇게 자유롭게 원하는 컬러로 조금은 느낌이 다르게 완성이 될 수 있으니까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. 저 랜덤하게 보지 않고 그냥 막 꺼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.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.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핸드메이드 택으로 하니까 그게 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.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. 양말목 굉장히 가성비 좋은 너무 좋은 실인 것 같습니다. 구분할 때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렸죠. 그 부분만 조금 감안하시고 예쁘게 양말목으로 이렇게 예쁜 방석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.